닷새 전 부임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우리 정부의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내정 간섭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인데다 아직 신임장도 제정받지 못한 외교관이 주재국의 정책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판한 것도 적절치 못한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사관에 기자들을 모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한국은 역지사지해야 한다며 허베이성 체류자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제여행과 교육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치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임장 제정도 받지 않은 주한 중국 대사가 부임 닷새 만에 기자회견을 여는 일은 이례적입니다. 특히 주재국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건 외교적 무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웃이라면 국민 안전을 위해 취한 우리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해 중국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끼어들어 무례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우리 정부는 총선 전에 성사되길 희망해왔지만 중국 정부는 6월 초중순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